뉴저지 팰리세이드스 파크 고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이 교내에서 싸우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 한인 단체들이 앞장서 11일 법정 공판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스 파크 고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안모 군이 교내에서 벌어진 작은 다툼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한인 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작은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돼 법정 공방에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케이스라며 안군을 안타깝게 여긴 김앤배 법무법인에서 8월 11일 법정에 서게 될 안군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10일 김앤배 사무실에는 안군을 돕기 위해 김앤배 법무팀, 포트리안인의 앤드류 김 전 회장, 펠리세이즈 팍 상공회의소 박차수 회장, 뉴저지 상록회 이명석 회장 등 뉴욕 뉴저지 한인단체장들이 모여 안군의 재판을 돕기 위해 한인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 포트에서 안동성 군에 대한 재판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안동성 군에 대한 후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 이런 우리 자식들이 이런 경우를 겪지 않게 모두가 나와주셔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법정에 4시까지 나와주셔서 무엇을 한다기보다도 한인이 다 와치하고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1일 오후 4시 팰리세이즈 팍 타운 법정에서 진행될 재판에서 인종편견으로 인해 안군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들의 적극적인 재판 참여가 요구됩니다. MK 뉴스 주혜진입니다.